나중에 실제 시험 보시다 보면 막막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도 해결되십니다. 앞으로 세 번 더 남았으니까 시간 내면 다 맞긴 되는지 해보십시오. 예, 이번 시간에 1회 함께 보십니다. 41번 보게 되면 용어 정의 가능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꼭 출제될 지문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 개축 가로에 놓습니다.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또는 증축 행위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입니다. 개축이라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개축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우선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기반설 부담 구역은 20%란 말을 우선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곳이라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라면 전년도 비교해서 20% 이상 차이 나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라면 세종시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과 종천동의 인구 증가율 차이가 20% 이상일 때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위 제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자는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특광시군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는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가 못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기반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공법에서는 웬만하면 30만이란 말 나오지만 여기만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주민 의견 청취 실시하게 되는데 저 기반설 부담구역의 반대 개념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저개발도 관리구역의 경우는 주민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기억이 안 난다 안 합니다. 개발도 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강화시키기 때문에 다들 반대 의견만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정치 없이 지정하지만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정치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 정치 이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게 되면 1년 내 기반설 부담구역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해당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학은 포함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다시 하나 참고 삼아 기억해 놓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치료에 관한 규정이 총 몇 개 존재한다? 5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1번 지역지구입니다. 2번 구역인데 시가화 조정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유보 기간이라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시가 조정 구역은 유보 기간 끝나는 날, 만료일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10년이란 말과 20년이란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하고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 대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이게 충분해지셨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 나시면 2년도 기억하셔야 되죠. 2년 내 단기 미집행계획 수립하지 않았을 때 뭐가 규제가 좀 완화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는데 얘보다는 10년, 20년 기억하시는 게 일입니다.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며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는 결정 고시한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3년 그리고 5년 보시는 게 일이었고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하고 1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 몇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고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설치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이것 하나 더 기억해 놓습니다.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달리 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이곳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규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말 가능한데 반대로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은 몇 개? 5개이고 기반시설 체계에게 필수 사항은 기반시설 하나입니다. 그래,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하나입니다. 그래서 5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1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대신 할 수 있는데 1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했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 설치
시에는 다양한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비용 부담할 대상은 방금 보셨던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시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부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가 통지하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얼마 내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특권시군이 돈 얼마 내라 통지하는 것은 허가 받은 이후에 언제까지? 2개월 내 하도록 되어 있고 돈을 내는 자는 사용 승인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납 가능하다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부가 통지 절차와 관련되어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부가 통지한다란 말과 그리고 현금 납부 원칙을 하고 물납 가능하다 그걸 각각 시험에 냈는데 아직 이 지문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했나 봅니다. 근데 저건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건 해놓고 진도 나가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했습니다. 기본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목적 관리 구역 내 추정했습니다.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 도로 등에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목적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은 중첩될 수 없죠. 그래서 개발목적 관리 구역 외 아닌 곳에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개발목적 관리 구역 보셨다고 하면 저 개발목적 관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적률 50% 강화된다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개발목적 관리 구역은 용적률 강화 제도라는 것 살펴보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들어본 적 있다? 4번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중에 환경 기초시설은 하수 폐폐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처리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재활용 시설 등이 환경 기초시설인데 하천 저수지는 방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환경 기초시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은 공법상 용어 정의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프라라 불리는 것,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설 중에 기반시설은 50여 개 기반시설 있는데 그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뭐 교통시설부터 분류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기억한 게 있습니다.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운하 운동장 운전면허학원 세 가지는 최근 법을 개정하여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다라는 것 기억
하시고 저 기반설 중에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방금 보신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가수, 페페, 제비란 말로 대신하셔야 됩니다. 저 환경기초시설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 밖에 교통시설이란 말,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기반설 종류는, 기반설은 총 몇 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7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6번에 해당되는 시설군은 보건, 위생시설이고, 7번은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것 구분만 해놓습니다. 여기 보건 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과 종합 병원에 해당되는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배 제비 그러한 것들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6번, 7번 가지고 시험에 낼 테니 저것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이것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도로를 세분하게 되면 7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로 종류에는 고속도로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뭐 지하도로, 고가도로 이런 도로는 쭉 존재하지만 고속도로에 대한 세부는 따로 없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반설 종류가 총 7개라는 거 알고 있다. 보건위생설과 환경기술설은 알고 넘어가자.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42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죠. 답 1번. 예. 나머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2번, 43번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두 줄 밑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도시군계획조례 가로 해놓습니다. 1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특 법령. 2번 맞습니다. 3번 고도지구 안에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 가로 해놓습니다. 정한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입니까?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 5번 필요 없습니다. 4번, 5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행위 제한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을 따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은 용도 지구는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고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별도 용도 지구에서 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 방법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개가 다릅니다. 다만 이 행위 제한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용도 지구 제는 매년 시험에 하나 나오는데 여기 건축 제한 규정을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권이 아닙니다. 올해는 꼭 해주실 것이 용도 지구 지정할 대상 우리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세분된 용도지구의 규정을 살펴나가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이고 얘는 작년 출제 패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중에 우리 통상적인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개와 관련되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연취락지구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취득지구는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관농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취득지구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4층 이하입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나왔을 때, 저 자연취득지구에 5층 이하의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몇 층까지? 4층 이하까지. 그래서 자연취득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되는 시골 마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4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집단취득지구는 방금 보셨습니다. 개특법령이라는 것 확인되셨고 그리고 세 번째 고도지구 보셨습니다. 여기 고도지구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제한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얘는 항상 출제됩니다. 고도지구는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29회 시험 때는 개발진흥지구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29회 때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내게 되었을 때 최근 개정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 가능할 수 있는 종합문제 넣었다면 다시 한번 출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의 행위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 우리 공부하신 실력이 있습니다. 이거 알면 실력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개발진흥지구에는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용도지구는 지정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전국 틀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용도지역은 총 21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저 개발진흥지구로서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곳에 이미 용도지역 지정된 상태이죠.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본 적이 또 없다. 하여튼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꼭 해놓으십니다. 이게 비록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지만 다시 종합문제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계획에 따라 행위제한 가도록 되어 있고 계획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립 전이라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아예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도지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용도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43번과 관련되어 적을 정리해 주십니다.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특별히 4개 용도지구는 조례 아닙니다. 자연취득지구는 국토법령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집단취득지구는 개특법령,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다만 올해 용도지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보다는 대상이 먼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어디를 어떤 용도로 지구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대상 가지고 시험에 내길 겁니다. 예, 그래서 43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4번입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10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10년에 한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 안 한다. 그래도 나왔는데, 읽어놨는데 하셔야죠. 예, 그래서 10년에 한번 나온다.
그 대신 하나 생각하실 것은 내가 틀리더라도 여기에 전혀 부담하지 말자. 아,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틀리면 잘 틀린 거지. 틀렸다고 야단 맞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하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의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에 용도 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5m 이하 줄쳐 놓습니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형으로 지정된 상업 지역에 걸치는 필지의 경우 660km 이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현재 행위제한은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나는 건폐율 용적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567, 9887,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주거지역은 135에 5319. 올해는 이게 나올 해입니다. 29회 때는 건축 제한으로서 아파트에 관한 내용과 건폐율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용적률 파트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올해는 용도지역 지정 절차. 전산택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항만구역, 어항구역. 그 지정 절차. 그리고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돼야 되지만 공사가 완료되어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다. 전산택 기억하는 게 일입니다. 전산택은 우리 친구 이름이죠. 그리고 건축지원과 관련되어 나는 6개 알고 있다. 29회 때까지 건축지원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된다면 한 14번 시험에 냈는데 두 번 빼고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6개 가지고 문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파트 나왔습니다. 단독택에 대한 건축 불가능한 곳,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곳, 이종 근린 생활설, 그리고 숙박설, 위락설, 학교, 묘지 관련설, 그 정도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 제한은 특정 용도 지역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용도 지역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부는 상업 지역이고, 일부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일부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걸치는 경우 이 중에 가장 작은 특정 용도 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저 330제곱미터 이하에 속한 땅은 개발하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다 할지라도 각각의 면적이 330m 초과하게 되면 100평 되는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평마다 각각 건물 건축하면 되는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게 되었을 때 그 중에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 330m 추정 오셨죠? 330m 이하. 그러면 330m 이하라고 하면 100제곱미터도 될 수 있고 50제곱미터 될 수 있고 10제곱미터 될 수 있죠. 만약 10제곱미터가 일종 일반 주거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 10제곱미터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이 세 개 용도지역이 모두 33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하나의 대지를 할지라도 여기에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여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는 건물 건축할 수 있고 여기에 따로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 건축 가능한데 300m 이하에 속하는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지정된 용도 지역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은 450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400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하면 10제곱미터라면 저 10제곱미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라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330m 이하에 속한다면 이때는 이 전체 대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법으로 결정해 준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중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하나의 필지에 450, 400인데 얘가 10, 5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면 330m 이하에 속하는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1종 일반 주거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2종 근린 생활설, 유락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유락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 330m 이하의 땅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전체에 대해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 상업지역으로서 이 전체에 유락설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가중 평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 잘 알고 있다? 예, 그러면 얘는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업적에 속해 있는 땅이, 상업적에 속해 있는 땅이 전체 면적의 400이고, 그리고 주거적에 속해 있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저 상업적에 속해 있는 용적률이 만약 200%이고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용적률이 만약 100%라고 하면 저 400에 용적률 200 적용하게 되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2배, 800 가능하고요.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만약 100%라고 하면 대지 면적 100이라고 하면 최대 건축 가능한 면적은 100. 그러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900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지 면적은 얼마이다? 500이면 용적률 계산하실 수 없죠. 저도 이런 건 계산하기 힘든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데 예, 그걸 약간 180입니까? 머리 좋으신데요. 머리 좋으신데요.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용적률 180 나왔다고 하면 200 최대 용적률 그리고 최저 용적률 사이에 대지 면적 비중에 따라 그 가운데 용적률 적용되는 것이죠. 그걸 가중 평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자료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는데 저 용적률 가중 평균 또는 건폐율 가중 평균에 대해 전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특정 용도 지역에 속한 용적이 얼마이고 그 면적에 따라 적용된 용적률 얼마인지 계산하면 전체 건축 가능한 연면적 나오고 이것과 다른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 용적률과 대지 면적 고려해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가중 평균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풀기 위해서는 항상 해줄 게 있습니다. 저 건폐율과 용적률은 우리 계산 공식 기억나셔야 되죠.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의 경우는 지상층의 연 면적, 건폐율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건폐율 용적률이라 한다. 나는 이 계산 공식 알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 가중 평균에 관한 문제 나옵니다. 대신 이걸 23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했거든요. 합격 아니 맞추신 비율이 15%밖에 안 됐, 10%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4회 때 또 한번 연속해 냈거든요. 그때는 거의 90%가 맞추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기해가지고 많이 틀려줬는데 두 번째 내니까 다들 맞춰버리니까 시험 가치가 대폭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던데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지금 건폐율 용적률은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하는 것이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규정 적용하는 것은 무엇? 건축 제한. 가중 평균을 하시면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뒤에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이 말 대신 그래서 그 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가로 해놓으십시오. 그 대지부터 용도 지역 등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거 대신 가중 평균이란 말 들어가면 가중 평균한 규정 정의한다면 맞는 이야기고 대신 묻는 게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 물었다고 하면 그때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건축 제한이라고 하면 이 말 그대로 하는 게 맞고 건폐율 용적률 나오게 되면 가중 평균으로 그냥 제가 하나 다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예,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말자. 예, 2번입니다. 녹지역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녹지 지역보다 고도지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가로 속에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 지역으로서 가장 작은 부분 가로 놓으시고 녹지 지역 추정했습니다. 녹지 지역의 면적이 330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제외합니다. 이때는 건축 제한이라고 하면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각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그리고 4번 건축물이 고도 지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그리고 5번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 지구와 그 밖에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해 방화 지구의 제한을 적용한다.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가로 해놓으시고 아니한 이 말 보게 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자. 45번입니다. 건폐율 최대 한도와 관련되어 서로 다른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주거적은 70. 이번 전용종업지역 70입니다. 준공업지역 70. 공업지역 전부는 70입니다. 근린상업지역도 9887 기억나시면. 그리고 5번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항상 우리 해주실 게 올해는 용적률입니다. 135-5319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4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 그리고 녹관농자는 용적률 80%라는 거 기억하시고 3개 용도지역만 용적률 100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세 곳만큼은 그 용적률을 100%로 정해놓고 있다. 그렇게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6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주 익혀주셔야 됩니다. 1번 패턴 자주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의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시장, 장사시설, 폐차장, 종합의료시설, 도시지역부터 종합의료시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 가로가 빠진 상태에서 기반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기반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이 질문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합병원을 만들게 되면 그 종합병원 중에 삼성의료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공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아십니다. 걔는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민간이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종합의료시설이라는 말이 명시되게 되면 그 성격, 기능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역부터 종합의료시설까지 가로해 놓으셨는데 얘가 있는 상태에 기반 설치는 무조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대신 이거 빠진 상태에서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 패턴은 항상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만 있고 실시계획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 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지목대란 말 들어가야 됩니다. 지목대 빠지게 되면 좀 곤란한데 그래도 다른 게 다 틀렸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잠깐 제가 이걸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출제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지역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해주실 것이 대상과 절차.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하고 행위자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만 따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용도 구역입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5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6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다만 얘는 12월 31일 날 국회법을 개정하여 얘는 삭제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 10월 26일 날 시험에 내면 몇 달 써먹을 거 아니거든요. 작년에 두 문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아마 시험에 안 나오게 될 겁니다. 얘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봐주실 것은 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입안 시에 사전 절차 기억나십니다. 기초조사, 주민 의견 정치, 공청 회입니까? 공람입니까? 공람 주차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정치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결정 신청했을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기반대 설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반대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이 도시군 계획설은 결정 고시된 때 두 개 만들어야 되죠. 계란 흰자와 노른자 나누면 지단이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노란색 사용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뭐만?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된 때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지형도면은 즉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 입안권자이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3분 이내.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누구이다? 이반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이반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정서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계획서서 시행.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반권자 담당하게 되는데 저 이반권자는 원칙적인 이반권자가 특광시군이고 예외가 국토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를 일거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 이들이 이반권자로서 딱 세 개 일을 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대신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의제란 말 기억나십니까? 의제되는 경우는 몇 년 내 수립할 수 있다? 2번 내 이반권자가 수립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개정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이반권자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이고 나머지는 강행 규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시행하게 되면 이제 2단계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와 실시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실시 계획이 인가 고시되게 되면 3단계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공사 다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해서 끝나는 것이죠. 얘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시행자 파트에 대해서만 잠깐 정리하고 수용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다면 10년 사업하지 않았을 때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이라고 지목 대인 토지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를 이반 신청할 수 있죠. 해제 이반 신청했는데 해제 해제한다면 해제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결정 신청했는데 해제 되지 않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반 신청했다면 몇 개월 내 해제 여부를 통보한다? 3개월. 결정 신청했다면 몇 개월 내? 2개월. 그걸 오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 지문 가지고 정답 지문 아니지만 한번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봐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해제 이반 신청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해제 이반 신청한다? 모든 도시군 계획설 부지 소유자가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매수 청구는 지목 대인 때만 가능하고 얘는 모든 도시군 계획설 부지 소유자가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해제 이반 신청하면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3단계 거치기 때문에 몇 개월? 3개월이고 해제 결정 신청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2단계 거치기 때문에 2개월. 해제 심사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수 청구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거 안 나오면 안 꼽는 찐빵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셨다면 2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지 않았다면 매수 청구 가능한데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단계 시행자 그 다음 무엇이었습니까? 실시계획
이죠. 저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저 실시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아직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을 안 했지만 바로 고시될 상황이거든요. 수용 바로 한다라는 해준다는데 매수 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우리 오늘 문제 풀어보셨죠 이거. 그러면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했을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다면 몇 년? 2년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 청구 절차 진행하게 되면 최대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한 달 안에 강제 수용해주면 그거 기다리기 낫지. 2년 6개월 기다릴 필요 있겠습니까?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 경우는 매수 청구할 필요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민 집행 도시군 계획설에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도지사 추천했습니다.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 동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을 시장 군수가 하급 관청인 시장 군수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은 도지사가 직접 해제하는 것이지 시장 군수가 함부로 해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도지사 시행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그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 그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있는데 충청북도 청주시가 있거든요. 충청남도 도지사는 청주시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아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뭔가 명령할 수 있는데 관할 밖이라고 하면 명령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현저히 큰 이익을 얻은 상황일 때 도지사와 군수 사이에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은 나오면 틀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꼭 공부하실 거다. 틀려버릴 거다. 예, 틀려버린 걸로.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같은 도 추천했습니다. 도지사의 시도, 군의 관할구의 결처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같은 도에 속하는 도지사의 시군에 걸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시행자는 공동 시행한다, 단독 시행한다. 제발 단독 시행을 해주십시오. 행정계획 수립할 때는 공동으로 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각종 개발 사업을 2명, 3명, 4명 함께 해버리게 되면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잘 굴러가겠습니까? 산으로 가버리겠습니까?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수립하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 개발 사업의 경우는 한 사람이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행정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로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 누가 시행자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할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에 관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47번은 다 풀어보셨죠? 바로 3번 보십니다. 2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 정부입니까? 일부입니까?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8번은 하지 마십시오. 48번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